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여기 책에 공부양도 사례 중에 그 은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권은진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2222 공부법이라고 나와요. 2222 공부법이라고 나와요. 쉬는 시간에 2분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고, 복습 끝나면은 다음 시간 내용을 2분 동안 예습하는 거예요. 4분 딱 보고 6분은 뭐 매점을 갔다 오거나 쉬거나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. 아, 근데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. 공신 멘토 중에. 뭐 서울대 장학생이 된 친구도 있었고 한데,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비결이 수업 끝나면은 5분 동안 항상 그 수업 공부한 내용을 복습했다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 해보시면 느낄 텐데, 일단 복습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. 한참 나중에 하는 경우랑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바로 한번 해줘야? 그 즉시 해줘야? 여러분 이게 정리되는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참 지나다 복습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. 오늘부터 수업 끝나면 무조건 5분 복습하는 거. 물론 예습까지 2분 복습하고 2분 예습하고, 2분이면 너무 좀 짧은 시간이긴 해요. 여기 은진이가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이런 친구였으니까. 은진이 지금 어디 갔냐면 구글에서 일해요. 구글 코리아에서. 그 서울대 졸업생들 대표로 그 발표도 했어요. 그 졸업 그 어떤 소감 같은 거 발표도 했어요. 처음 대학 오자마자 그 제가 그 공신 멘토 활동 시작을 해가지고, 그 학생 때 공신의 도움도 또 받았던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, 여튼 이 책에 또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. 이제 그 공부의 왕도 이제 출연했던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여기 실리게 된 건데요. 여튼 여러분들 짧게라도 쉬는 시간을 아주 진짜 잠깐이라도 이렇게 복습하는 습관은, 이건 너무 좋습니다. 이거는 그냥 꼭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습관이거든요.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요. 한번 그냥 쭉 한번 봐.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요런 것만 좀 보거나, 아니면 따로 여러분들이 연습장한테 한번 써보거나, 아니면 덮어놓고 이런 내용인지 한번 시뮬레이션 시켜보거나,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.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안 해요. 매일매일 아주 그냥 열심히도 안 해요. 이런 노래를 만들어줘도 안 해요.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.